의사, 대학 강사 등 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우주 여행팀이 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길에 올랐습니다. 금성한다, 보셨어요? 엄마보다 너무 신기해. 엄마보다 뭐 안 먹어요. 나 너무 신기해. 도시가 같이 생겼네, 진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되었듯이 우리 천체 관측 행사도 그동안에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에서 저녁에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우리 대구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대구지부 회원들이 지원하러 같이 나온 겁니다. 그 초승달이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행성으로서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서쪽으로지는 금성, 수성 다양한 거를 이제 관측을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선물을 얻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벤져스에 이렇게 따라가는 현장 밀착형 활동을 맡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은 워낙 전문가거든요. 박사급이고 저는 이제 초등교사니까 딱 그 대중들한테 눈높이로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화된 능력을 제가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저를 못 빼는 거예요. 저를 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맨날 어깨에 힘 빠져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늘 좀 보자 뭐 이런 생각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처음 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별이 잘 보일지 제가 더 궁금하고 뭐 오늘 날 좋은데 애들 별 잘 보고 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에 영천에서 토성을 봤었는데 오늘은 달이 잘 보일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오늘은 월령이 5일입니다. 이 월령이란 것은 음력으로 따져서 음력 5일인 셈이죠. 그때의 달의 모양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저런 초승달 모양이 되겠습니다. 저쪽 하늘에 보면은 아주 밝은 별이 하나 있고 여기 약간 어두운 별이 있죠. 보여? 요거? 네. 요게 토성이에요. 토성. 토성인데 토성에는 모자가 달려서 고리가. 네. 고리가 달린 모습이 선명히 보일 거예요. 얼굴.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자세히. 어머, 너무 이쁜데. 아, 토성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영천에서 토성 봤었는데 그때보다 더 동그랗고 고리도 더 잘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봤어요? 왜 그렇게 이따 뽑아 치우냐? 와 진짜 이게 다리라는 거야. 와 신기해. 요즘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별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기회도 없을 뿐더러 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멀어지고 이런 기회를 빌어서 조금이나마 전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성 말고도 다른 행성도 그렇고 태양에 지나가는 그 선을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를 따라서 계속 떴다 지었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점점 서쪽으로 지겠죠. 태양이 진 쪽으로. 태양을 아까 미리 졌고 그 다음에 이게 땅으로 졌다가 내일 해가 질 때쯤 돼갖고 다시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앞에 서 있고 지금은 금성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해가 져야 별이 보이잖아요. 금성은 초저녁이나 새벽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별, 그다음에 새벽에 뜨는 별은 새별, 그다음에 저녁에 지는 거는 개밭바라기, 태백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다음에 복성어 위성은 우리 엄마는 막 돌아다니지. 마치 저 다리 지금 저게 목성이에요. 목성 그죠? 이제 목요일. 달을 봤는데 생각보다도 생생하게 보였고 달 위에 직접 가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도심에서 아이들에게 별이나 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지? 엄마는 행성이, 목성이. 목성이 보이고 이렇게 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별을 보고 이게 달을 보는 거는 과학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느낌이 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다 별을 좋아하면서도 별을 잘 몰라요. 뭐 달 정도 알잖아요. 그래 다들 궁금해하는 건데 학교 교육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렇게 전체 관측회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도 또 어떤 아이도 학교에서 내가 지식으로 책으로 읽었던 것을 실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움의 대상이거든요. 우주가. 그래서 무조건 다 만족합니다.